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1000명 이벤트 영상 예고편 2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예, 지금 있는 게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총 6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네들이 조금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박스 상태가 좀 안 좋게 왔어요. 근데 내용물 자체는 멀쩡해가지고 제가 다 검수를 해봤습니다. 자, 작동이 됐는지, 멀쩡하게 왔는지, 모양이 그대로인지, 단지 이제 박스만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를 좀 구합니다. 유용한 것들을 드리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께도 또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어떤 상품을 여러분이 받을 것인지 미리 여러분께 상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녀석인데 얘는 건담입니다. RX-78-2.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퍼스트 건담이라고 하는데, 퍼스트 건담, 이게 뭐냐면 머그컵이에요. 머그컵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제가 다 이거 확인하느라고 깠던 거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짬 나왔죠. 야, 이거 뭐 아주 건담. 야, 네, 저도 사실은 건덕이거든요. 건담 덕후. 얼굴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잘 나왔고요, 크기도 꽤 괜찮고요. 여기를 누르면 뚜껑이 뿅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컵 있죠. 이거는요 그 여러분 받으신 다음에 꼭 이거를 씻으셔야 됩니다. 퐁퐁으로. 네,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학적인 냄새가 좀 나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흡연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이제 재떨이로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야, 근데 머그컵이랑 재떨이랑 이렇게 콜라보하게 해줄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뭐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담 컵. 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제 것도 하나 빼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살짝 상태가 안 좋은 애를 빼놨고요. 여기 먹선 들어간 게 살짝 삐져나온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요런 상품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양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이건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제가 이미 다 검수를 해봤는데 다행히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빨리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일단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뒤에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되어 있고요. 그 USB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눈에서 라이트업이 되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볼륨도 생각보다 꽤 크고, 중요한 건 이 뒤에 보시면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MP3를 넣어놓으면 얘가 이제 또 음악이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USB 연결한 거 보여드릴까요? 동봉되어 있는 USB 라인이 있는데 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긴 게 있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 뒤쪽이 이렇게 빨간 불이, 이 빨간 불, 네, 요거를 딱 누르면 보십시오. Power on Bluetooth mode. 보셨죠? 예, 이렇게 눈에 라이트업이 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예, 소리가 또 나쁘지 않아요.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자세하게 리뷰를 할 예정이라서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스파이더맨 아주 멋있습니다. 뒤에 여기 거미 표시도 목덜미 쪽에 있고요. 또 연결 부위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얘도 똑같이 5핀을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 쪽에 파워를 눌러주면요 눈에 라이트업이 됩니다. 블루투스 모드. 이거 보시면 눈에 라이트업이 된 거예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거 멋있습니다. 얘도 꽤 멋있습니다. 크기도 작지 않아요. 제가 직접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건 무조건 이벤트 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스파이더맨 얘도 잘생겼네. 멋있어요.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걸 빼도 눈에 이렇게 라이트업이 돼 있네요. 이게 뭔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뭐 설명서를 봐야겠는데 설명서가 한글이 아니네요. 아무튼 꽤나 괜찮습니다. 끌 때도 이거 누르시면
라이트업이 네, 꺼졌습니다. 스파이더맨까지 이렇게 세 종류고요. 이 세 종류가 각각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더욱더 이 뉴타입 WTV를 사랑해 주십사 이렇게 준비해 본 제품들인데요. 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피규어 말고 또 이런 거에도 좀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빨리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87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 1000명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죠? 컨텐츠 자체도 지금 마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DC 또 애니메이션 피규어 이렇게 또 확장을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화이팅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내는 네, 뉴타입 WTV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고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